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고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걸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걱정도 되는 병이고요. 이 병에 대한 이제 노이로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자, 대상포진은 한마디로 기획감염, 즉 수두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굉장히 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재활성화되는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았거나 그 다음에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수두 바이러스를 몸속에다가 가두거든요. 가둘 때는 어디에 가냐면 신경절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면역기능, 특히 T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신경절의 어떤 세포막을 뚫고 신경막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서서히 이동해서 피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피부 쪽에 그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근데 신경절을 타고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띠처럼 그러니까 줄을 지어서 이제 모양이 생기게 되고 피부에 처음에 발진처럼 생겼다가 좀 있다가 수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나중에 딱지가 앉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이것을 누르게 되면 피부 병변에 안 나타나는 게죠. 그래서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뭔가 이렇게 줄이 끄어진 것처럼 뭔가 이상한 느낌. 어떤 분들은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니면 콕콕 찌른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대상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경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신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잖아요.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죠. 통증이 있고 그게 이제 피부로 넘으면 이제 피부 발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피부 발진은 처음에는 수포처럼 잡혔다 나중에 딱지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2주에 4주 정도가 지나면 그 딱지가 없어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병인데 면역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그 딱지가 뭐 색소 침착에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신경절에서 한번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게 제어가 되지 않고 염증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든지 그럼 후유증으로 신경통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상포진의 심각한 합병증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신경통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경절 차단술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런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 스코어라고 있죠. 그래 통증을 점수화 시킨 거에서는 아기를 낳을 때 낳는 출산에 상구보다 더 통증이 더 심하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 쪽 부위에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 얼굴 신경을 이제 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얼굴에 이제 신경마비 이런 부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위험한 부분은 눈 부분입니다. 눈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눈을 침범해서 시력의 손실이라든지 시력의 감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일으킨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기에 이렇게 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뇌졸중 발병률을 높인다 이런 연구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결국 이제 살펴보시면 신경하고 또 항상 붙어있는 게 혈관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9배 뇌졸중 발병률이 높고요. 안면 대상포진은 4배까지 그런 어떤 뇌졸중의 발병률이 높다고 할 만큼 전신적인 어떤 염증 질환이라 전신적인 어떤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그런 연구까지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두 같은 경우 어릴 때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피부병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상포진은 대부분 그런 후유증, 피부의 병변의 후유증을 잘 낫지 않는 걸로 이제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을 살펴보면
이게 약간 딱지 않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이 착색된 색소 침착 같은 그런 양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게 대상포염 걸렸을 때 되게 이렇게 가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끓게 되면 그런 후유증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끓지 말고, 빡빡 끓지 말고, 두 번째는 또 그 딱지 않잖아요. 그 딱지 부분에 일부러 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용변이 대부분 이제 잘 해결이 되지만 좀 심상치 않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피부과 진료를 이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재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발이 굉장히 흔하지 않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가 살펴보면 한 달에 두 달마다 한 번씩 이제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재발의 어떤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50세 이상부터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T세례 기능, 림프구 중에서 T세, 우리 면역에 관여하는 그 T세례 기능이 떨어지는 50세 이후부터가 대상이다. 그 전에 맞게 되면 오히려 50세 이후에 한 번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제가 살펴보면 20세 30대 그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 기회 감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기회 감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몸이 굉장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으로 재활성화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위기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면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갈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그래서 맨날 며칠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서 병원에 왔더니 대상포진이다. 아니면 잠을 굉장히 못 자는 사람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을 때 유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체가, 항체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방주를 통해서 얻었던 대상포진 예방주의 항체가 효과가 이제 낮은 사람들 살펴보면 4시간 이하로 수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고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다면 우리 몸에서 대상포진이 생길 가능성, 재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전 백신은 이제 생백신이었거든요. 자, 한번 맞는 거였죠. 그래서 생백신이어서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를 장기 복용하고 있거나 항암 치료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생백신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제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 했던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나온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인데요. 자, 두 달 간격으로 두 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백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면역 제한자들이 오히려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50세 이후에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어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다 그러면 선생님 다시 맞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이전에 맞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났다 그럼 이제 맞으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많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면역저하 상태에서 대장포진이 걸렸을 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주치의 상의에서 그 간격을 상당히나 당길 수도 있으니까요. 잘 의논을 해보시고요. 그럼 만약에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예방접종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간격을 띄우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신경절에서 이게 뚫고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피부로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반응 이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피부 병변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피부에 어떤 수포나 발진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와 헷갈리거나 대상포진을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피부 안쪽에 신경통 같은 통증이 있으면서 피부에 이상한 병변이 있다,
병변이 없더라도 이 신경통이 이전에 내가 알았던 증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단골의원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수두바이러스의 은신처가 신경절인가? 우리 몸이 가둔 거죠. 근데 이게 기회감염이죠.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 신경절을 뚫고 피부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빨리 의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72시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잘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적 피부병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발진처로 나타났다가 수포로 간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고요. 자, 신경절에 따라서 통증이 있다, 신경통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의심을 반드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병변 없는 대상포진도 있을 수 있고요. 수포와 띠 모양의 어떤 발진이 있지만 통증이 또 없는 대상포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단골의사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은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을 한번 드시게 되면 자, 일주일 정도 복용하게 되는데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2주까지도 복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이제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에서는 비용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반드시 또 본인이 또 면역 취약자라고 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전략,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충분하게 수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회감염인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 불안, 이거를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몰아서 이제 가로를 한다든지 교대 근무를 했을 때 굉장히 취약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운동이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가볍게 걷거나 산책하거나 그냥 스트레칭 해주면서 회복 되면서 점점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살펴보면 대상포진에 잘 걸렸던 사람들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근육량이 적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 풀에서 항체를 만드는데 우리의 어떤 아미노산, 단백질의 어떤 분해, 산물을 보내지 못하고 근육에 보내다 보니까 항체 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균형이 끼어져 있는 분들. 장 누수성은 있거나 시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인한 복통, 변비 설사들이 있으신 분들. 다시 또 다른 분들 살펴보면 매일 보는 변이 모양이 좋지 못한 분들.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에 좋은 유산균, 식이섬유, 수분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가르는 질환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재발하고 반복된다면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고 안면에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한다면 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좀 더 생활의 균형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내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고생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